보자. 어, 별일 없는데? 어, 승단 시험장 근처 살피기네요. 네, 근처 살핍시다. 근처에 뭐가 있나? 어, 보자. 근처를 한번 볼까요? 근처 뭐 이쪽에 뭐 못 나가는데 이 천은. 뭐 나오는 거 없죠. 어, 차네요. 뭔가 있죠? 자, 혹시 뭐 자, 들어가 봅니다. 뭔가 수상하죠? 어, 얘들은 뭐지? 밀레시안 아니야? 쟤 너무 귀엽다. 얘들 약탈다 아니야? 으악, 깜짝이야. 아이씨, 수상하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잠깐, 저 사람 설마 로젠 파이크? 어, 옆에는 뭐야? 설마 기사인가? 떡떡떡떡떡. 어, 뭐야? 고개 왜 이래? 얘. 고개 왜 저래? 나 몰라. 우린 큰일 났다. 얘들 납치범들 치고 눈망울이 되게 똘망똘망한데? 저 조용히 해. 로젠 파이크? 그 무지 강한 사람? 얘 고개 흔드는 거 봐봐. 미쳤다. 나 역시 관둘래. 처음부터 납치 같은 거 내키지 않았다가 으아, 사람 살려. 도망쳐. 에잇, 이렇게 된 거. 오, 싸우나요? 올 용기 있어. 누구나 다 그럴듯한 생각은 있지. 처맞기 전까지 말이야. 누구나 다 그럴듯한 생각은 있어. 맞기 전까지 말이야. 타닐리 너무 귀엽게 앉아있어. 너무 귀여워. 아, 왜 이렇게 귀여워. 너희들은 맨손으로도 충분하다. 맨손으로 뚜까뚜까 뚜까뚜까. 뉴비가 이상해. 어? 공포게임 되고요. 너희 정도 맨손으로도 충분하지 이 녀석들아. 어, 더 있네. 많이 있네. 허잇 허잇. 야, 마라헤드 뭐하냐. 이래라 마라헤드. 뭐해. 데미지 50 장난 아니야 지금. 그딴 데미지를 지금 어떻게 싸우려고. 아우, 가져. 아우, 야, 많이 나오네. 뚜샷 뚜샷 뚜샷. 어떻게 끝났고요. 빠강. 으아, 난 몰라. 끝. 자, 뭘까요? 아, 귀여워. 초보다. 초보 뉴비. 뉴비다. 뉴비. 뉴비 밀레시안. 늠뉴비다, 늠뉴비. 타닐리엔과 대화. 자, 대화해볼까요? 어, 이 사람 괜찮은 걸까? 모습을 봐서 밀레시안이 맞는 것 같군요. 정신 차리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모습 보고 알아? 와, 귀여워. 야, 밀레시안 NPC가 드디어 포트레이트가 최초로 생긴 NPC가 나왔네요. 드디어. 와. 나?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괜찮아 보네. 네, 당신 말입니다. 어, 밀레시안이 어째서 그런 무리에게. 아직 이곳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같군요. 나?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 어,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갑자기 여기 와서. 어, 안녕? 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 어쩌다 아까 같은 상황이 놓인 거죠? 당신은 그렇게 강한 밀레시안으로 보이진 않긴 합니다만. 입군인 장비로 봤을 땐 전투 즐기는 사람은 룩덕이라든가 채팅러네요. 아, 모르겠어. 갑자기 말을 걸더니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밀레시안 맞냐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마구 끌고 가던걸. 그렇군요. 혹시 다른 말은 듣지 못했고요? 어디 다친 곳은 없습니까, 밀레시안? 어, 완전 괜찮아. 탄이라고 불러줄래? 둘 다 여기서 뭐해? 승단하러 가? 승단하러 가래. 어, 이분 말투가 저보단 로젠파이크님이 대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자, 자초지정을 얘기해준다. 일단 밀레시안이 자초지정 얘기해줬다. 어, 고객 파먹. 그렇구나. 그럼 아까 걔들도 내가 밀레시안이라서 뭐 이해했어? 쟤들이 보기엔 내가 신기하게 하겠지. 그래, 그렇지 뭐. 병납게 하는 힘 같은 거 없는데. 로젠파이크님, 일단 이 지금까지 본 것들을 폐하께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타라왕성으로 가볼까 합니다만. 타라? 왕성? 그게 어디야? 나도 갈래! 자, 타라가 나오기 이전에 접속했던 유저인 걸로 파악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밀레시안? 저희는 폐하를 보러 가는 겁니다. 폐하? 그 이름 어려운 사람인가? 에, 어, 뭐야! 귀여워! 와, 표정 봐봐! 와! 어, 로젠젠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우바퀴? 지금 궁화는 에웨는 폐하입니다. 선왕의 신 에우르 마퀴를 이세의 적자이신 정통한 후계자죠. 척현 화이팅! 척현님! 여기로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십니까, 척현님? 어? 어? 그렇구나! 어, 표정 되게 귀엽다. 그래서 타라는 어디야? 로젠파이크님, 나도 데려가주면 안 돼? 여기 위험하다며? 나 에린이 너무 오랜만에 적응이 안 돼. 타라는 모르는 곳인데 가는 길이면 같이 가. 저희는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타라를 가보지 않았다면 동행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기엔 방금의 일이 마음에 걸리고요. 그 이곳에서도 근혜가 있긴 하지만 폐하께서 최근의 사태들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기도 하고, 타라는 왕국의 도시 중 가장 엄중한 치안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요. 아직 가보진 않았다면 저희도 가야하는 길이니 이 밀레시안과 함께 무리는 없을 것 없습니다. 자, 마레드에게 무언가를 떠뜨렸다. 짧은 편지 한층. 폐하께 연락이 왔습니다. 피라이 도착해서 그 책을 읽어보았다고 하는군요. 서둘러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밀레시안 씨도 함께 가시죠. 타라에서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야호! 좋아! 신난다! 모르는 도시가 있을 줄은 몰랐어. 너희는 왕을 보러 갔는지? 나는 왕까지는 안 궁금하니까 근처까지만 데려와줘. 사실 안 데려가도 갈 거지만 내가 가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멋있다. 자, 일단 끌고 왕성까지 가겠습니다. 완전 귀여운데? 라흐 왕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몇 년 산 유저야. 진짜 좀 오래된 것 같죠? 여기 찾았다. 오케이. 야, 밀레시안에 따라왔어. 아, 귀엽냐 이렇게. 호, 얜 누구지? 처음 보는 앵. 귀엽게 생겼다. 마음에 들어. 아, 그러고 보니 좀 곰돌이같이 생겼네. 타르라크. 자, 대화해볼게요. 와, 로젠파이크씨, 마르헤드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란? 어째서 이 앞에 페아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페아는 바쁘시잖아요. 두 분이 곧 오실 것 같길래 산책사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요 앞인걸요. 레자르님 보이는 곳 근처에 서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반겨주는 건 좋지만 안전을 더 중요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 폐하께서 맡기신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하께서 맡기신 일? 아, 그게 이분은 누구시죠? 로젠파이크님의 친구분인가요? 이 밀레시아는... 난 타닐리엠? 탄이라고 불러도 돼. 넌 이름이 필요 아니야? 귀엽게 생겼네. 혹시 드루이드? 네? 네? 드루이드요? 저는 필요한인데 그냥 필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탄이라고 불러? 드루이드는 아니구나.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전 드루이드 분들을 뵌 적이 거의 없어서 탄씨가 아는 분과 제가 닮았나 보네요. 그럼 그 통수 있지, 한 놈. 내가 아는 사람이 훨씬 어른이긴 한데 친교를 맺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폐하께 복을 올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요. 아, 맞아요. 두 분 만나면 딴짓하지 말고 바로 빨리 데리고 오라고 르웰님이 말했는데 다들 가야 해? 바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그렇다고 말한다. 빠르게 납득. 어쩔 수 없지. 나랑 상관없는 거지? 그럼 난 가볼게. 다들 수고하고 나중에 또 봐. 바로 가네요. 아, 가버리셨어요. 역시 밀레시안들은 신출귀몰하네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 않나요? 사실상 실종될 뻔했던... 뭐야? 실종될 뻔... 실종이란 다음에 PTS 걸렸죠, 우리 필요한. 실종될 뻔했다고요? 방금 저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님? 일단 여기서 나누기엔 적절한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다. 에레엔 폐하께 보고 드리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시간이라면 폐하는 정원이 계시겠군요. 필요한 침착하고 로젠파이크님과 같이 궁에 듭시다. 네,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가서 일단 얘기를 마저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일단 LA를 만나러 가자.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자, 말 걸어볼까요? 어서 와.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어. 확인하고 한 일들은 어떻게 됐어? 골치 아프네. 이거 그 책에 쓰여있던 대로잖아. 개시국이란 말이지. 일단 치료제를 전달했으니 어느 정도는 예방도 될 것이고 유사시에 대응도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폐하. 나 둘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해줬어. 정말 고마워, 로젠파이크. 그리고 마레헤드. 치료제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괜찮은 거야, 로젠파이크? 밀레시안의 피로 만드는 약이라니. 병이든 소문대로 저주이든 왜 그런 재료 약이 듣는 거야?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도 동의합니다. 밀레시아의 저희와 다른 종족이라고는 하지만, 아, 소문이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타니친 괜찮을까요? 모든 밀레시아의 로젠파이크 씨처럼 강한 거 알텐데, 어쩌면 라릭처럼. 비란, 진정하세요. 타락까지 동행했으니 큰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약해 보이도 일단 밀레시아입니다. 주의도 주었으니 이미 한번 겪은 일은 또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단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말해도 말이 맞아. 하이미라크 교단의 신도들이 이어 밀레시안이 이상한 표지가 되는 건 나도 원치 않아. 그러니 이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원정대를 출범시킨 거니까. 흠. 로젠파이크, 오는 길에 그 책이 다른 내용은 들었어? 아직이요. 네, 아직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보고가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 역시 새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 아, 네. 맞다. 그걸 말씀드려야죠. 제가 그만 또 딴 생각이 빠졌네요. 맞아. 원정대가 있으니 괜찮아요. 잠시만요. 자, 피란과 대화. 저는 로젠파이크 씨가 확인하신 내용의 좀 더 뒷부분까지 읽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쯤이네요. 막기 위해 인간의 왕은 모모를 막기 위해 인간의 왕은 절대 신의 힘에 기댄다. 수호자의 온기가 내려앉은 내장의 꽃잎은 누 땡땡 간의 깊은 불신에 불구하고 세 장이 모인다. 또한 불사에 기대는 무리가 모이를 시작한다. 신벌을 두려워한 모래와 눈의 땅에서 언저를 얻어낸 후 누군가의 품에서 완성되고 하나된 보물은 흘러내린 독과 병을 걷어낸다. 하지만 밤은 끝나지 않고 유물은 아라트의 실에 쌓여 배에 오른다. 들끓는 저주는 발걸음을 옮겨 이면 너머로 사라진다. 도끼가 신 땅에는 땡땡의 손에 제안이 이끈다. 그림자에 가려졌던 열망이 끝내 오모를 설득하여 세상의 모든 곳에 대재앙을 일어나게 한다. 재앙의 정체는 여기까지가 제가 읽을 수 있던 부분이에요. 로젠파이크 씨가 읽었던 부분과 같이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전염병들은 어떤 보물을 얻게 되어 사라지나 봐요. 그리고 병은 사라지지만 병이 사라진 후에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군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지. 인간의 왕은 절대 신의 힘에 기댄다. 나는 우선 이 부분이 걸려. 인간의 왕, 이건 엘의 폐하를 뜻하는 게 말이 아닌가? 절대 신이라면 설마 아튼 신이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3대 주신도 아니고 절대 신의 힘이라니. 게다가 맥락상으로는 이 내장에 무엇인가가 절대 신의 보물 같아.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딱히 들어본 바가 없어.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불길합니다. 밤이 끝나지 않다니 이 병이 사라지고 또 다른 일이 닥친다는 의미 아닙니까? 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모래와 눈의 땅에서 원주를 얻는다는 보물 말이지. 나 루엘린 잘 됐다. 이리로 오면 돼. 루엘이 왔고요. 대화. 제가 좀 늦은 모양이네요. 괜찮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인 소문이라고는 생각했는데 피로 만든 치료제가 든다니 다른 밀레시아의 피로도 가능한 걸까요? 혹시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실험해보셨나요? 와, 르엘린 씨 엄청 탐정 같아요. 나 아닙니다. 최근에 읽었던 소설을 조금 흉내내보았어요. 추리는 제 전문이 아니니 괜한 말은 줄이겠습니다. 전 사실 그보다는 그 탄일리엠이라는 밀레시아는 나치안의 무리가 있었다는 게 신경 쓰이네요. LA님께서 밀레시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공공한 사실인데 페아의 땅에서 그런 일을 벌이다니. 페아를 거스르고 밀레시아를 위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겁에 질려서 돈에 눈이 멀어서든 위험한 일을 하네요.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자들은 제 정신인지 모르겠군요. 루엘린, 페아 앞입니다. 표현을 삼가하십시오. 괜찮아, 마레드. 루엘린 말처럼 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괘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밀레시안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행위도 문제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꽤 화가 나거든. 로젠파이크나 로젠파이크의 친구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 페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소문이 퍼지는 건 막아야겠어. 그리고 아까 이 얘기로 돌아가서 모래와 눈의 땅이 원조 말이야. 이거 이리할 듯하는 것 같지? 엘프와 자이언트. 페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팔리아와 필리아와 발레스 지역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네요. 이리아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라면서요. 저는 갈 엄두도 못 내봤는데. 모래와 눈의 땅에서 도움을 구해 절대 신의 보물을 완성한다. 이것은 인간의 왕이 주도하여 완성된 보물로 병을 없애는 데 성공한다. 이런 내용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해한 내용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신벌을 두려워한다는 것. 아무래도 엘프와 자이언트 종족을 뜻하는 것 같거든. 저주가 바다를 건넌다고 했잖아. 그들에게도 역병이 돌 수 있다는 것 같아.
그래서 엘프와 자이언트에게 어떻게 협력을 구할지 고민이야. 공식적으로 사자를 보내기엔 지금의 일들을 너무 크게 알리는 건 위험할 것 같거든. 정체도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집단의 존재와 위험을 왕국에서 평평한 꼴이 될 테니까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불필요한 건재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의 힘을 빌리는 건 조심해야 할 뿐이니까요. 아, 안 되겠다. 더빙 못 해먹겠다. 힘들어. 코가 막혀서. 더빙해야 인연도 너무 많아.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쭉쭉 합시다. 원정리 합류 권한은 어때요? 원정리 말입니까? 원정리 합류라. 원정리 리더. 아, 맞다. 내가 리더였지? 우호적 엘프. 좋아. 이리아의 비슷한 일일까? 엘프 자연. 자, 이렇게 해서 엘프와 자이언트가 협력을 얻는 거로 가게 하네요. 이번 전투가 가능한 기동서 있는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면 낫겠다. 이렇게 필요한 두고 하나 보네요. 누님이 호신술도 가르쳐 주시자. 호신술. 자, 앉았는데 거기인가 하니까. 맞는 말씀이지만 피라니 함께 가고 싶은 눈치다. 피라니에게 말을 걸어보자. 자, 아직 다른 데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뭐 후비치 생기는데 제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보자. 자, 이것도 퀘스트 아마 또 변경 지점이겠죠? 필요한 남아있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왕성 어찌됐던 간에 데려오진 못하네요. 자, 이제 필요한 같은 애한테는 이렇게 책임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왕성을 맡겨줄게. 왕성을 맡길게. 저도 제 일을 하고 있을게요. 왕성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대기할게요. 발레스 방문이 먼저. 신실라크로서. 자, 일단 발레스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발레스. 발레스는 크루크를 먼저 보는 게 우선적이겠지 아무래도. 그쵸? 아, 코 막혀. 발레스라. 가보자. 아, 이거 말고. 발레스 입구 마을에 있는 자이언트와 대화. 세양님 여기 계셔. 입구 마을에는 자이언트와 대화. 자, 여기입니다. 뭐야, 바투로네? 그 저희 홈페이지에서 봤다네. 자, 상당히. 야, 뭐야, 너도 왜 일러스트랑 달리 너무 더 젊어 보이냐? 석궁든 녀석. 자, 용무가 있는 당신이 아닙니다. 잠깐. 너 복장이 특이한데 밀레시아인가? 아니, 복장이 특이야. 밀레시안을 구분하는 방법. 복장이 특이하다. 아, 진짜 밀레시안인데 다른 밀레시안은 복장 어떻게 입고 다니려고 하는 거야 대체? 그 유명한 밀레시 너라고? 유명한? 위대한 자이언트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 난 바트로, 뛰어난 서로의 전사지. 크루크페를 보러 왔다. 내가 안내하지. 자, 바로 테세에 전화하죠. 자, 바로 테세에 전화하죠. 테세 전화 오지죠.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크루크와 대화. 크루크와 대화하러 갈게요. Let's go, let's go. 발레스는 마을 음악이 없나요? 마을 음악이 없나 보네요. 보자. Let's go, let's go. 벌써 와 있네요. 자, 누구한테 말 걸어야 돼? 바투루?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말해봐. 자, 크루크님, 키니레님, 경계 중에 수상한 자들 만났습니다. 인간이 왕이 저기 무장한 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폐를 벗겨주다니 이 바투루가 데려왔습니다. 하하하, 그래 바투루, 내가 손님들을 모시고 왔구나. 혹시 아들이니? 제대로 숨바꼭질 하던 건 아니고 내게 힐러이를 시킬 생각이야. 자, 여왕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죠. 훈련삼아 마을집에 경계하는 중이었다. 조금 늘긴 했지. 놀 사람이 없으니 심심해서. 그것이. 자, 안녕하십니까. 그래, 짐에게 할 말 있다는 게다가 당신인가? 인간 양이 어쩐 일로 짐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로젠파이크와 함께 짐을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요? 자, 본인 소개하고요.
자이언트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찾아기에 영광이다. 인간의 기사로 보이는데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그대의 왕도 대가 바뀌었나 보군. 어떤 일을 찾아왔소? 아. 자, 이런저런 얘기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유물을 찾아야 된다. 로젠파이크, 그대가 그 일들을 겪었다고? 짐 허튼 소문 믿지 않지만 그대가 직접 그리 말하네 지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랑 따로 얘기가 필요하겠네. 심한 열병이라 사막의 열기가 떠오르는 건 기분 상식은. 짐의 판단을 맡겨라. 신벌이라. 절대 신의 보물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피시스의 얼음 어딘가에 고대의 유물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 고대의 유물. 시나벨이 찾았던 그거. 시나벨이 누구지? 시나벨이 누구였지? 바이데에게 처분을 맡겼지. 제상 바이데를 찾아가 보시오. 고대 자이언트 유산을 제외한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 기운이 서린 것을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소. 자, 재미있는 일 보고는 내게도 가져오라, 알겠지? 뭐 아들이니? 말해드리라고 했나? 원하는 만큼 그 공을 찾으시오. 자, 키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세한 증상이 궁금해. 자, 열병 얘기해주고요. 우리 자이언트들에게 너희 가져온 치료제는 모자랄 것 같은데 설마 피를 더 뽑겠다는 사실? 그렇다. 우리 위대한 자이언트는 얘들 뭐 먹고 마시는 것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자, 재료를 구해와라. 어떤 재료? 약효 증폭식의 회색 순록의 발굽과 검은 아이스웜의 비늘, 검은 버팔로의 털. 아, 딱 귀찮은 거 아니에요. 자, 재료를 회색 순록 발굽, 검은 아이스웜의 비늘. 아, 이거 좀 적어놓자. 아, 바투르 녀석에 물어봐. 오케이. 자, 보자. 어딨지? 회색 술로. 자, 물어봅시다. 회색 술로 어디야? 셀라 해변과 실바 숲. 셀라 실바 레우스. 이쪽 근처겠지? 뭐야? 오자마자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뭔 소리야 썼는데? 아니 저 사람은 설마. 아니 회색 술로. 오 나이스, 끝났다. 살생은 여기까지만. 아 더럽게 힘드네요 진짜. 와 여러분들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진짜 개 힘듭니다. 와 이딴 걸 시켜 진짜 극혐이다 니네들 진짜. 아니 이런 말고요. 자 다섯 개 전달 누구한테 해야 돼 이거? 전달합니다. 생각보다 금방 구해왔다고 개뿔 진짜. 지금 몇 시간 걸렸는지 알아 지금? 어쨌든 고마워 셋다. 밭으로 짐을 내놓았구나. 자 됐어요. 키린의 대화. 치료제. 자 바투르. 갑시다. 바이데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은행이죠? 은행. 지나가는 여행자가 아닌 것 같긴 했는데만 내게 볼 일이라도 있는가? 고대의 유물이라. 제더 녀석과 같이 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될 거다. 호호. 파르 유적지로 가라. 아, 파르 던전. 자, 파르 던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르 던전. 파르. 파르 파르 파르. 아 그냥 가자. 보자. 야 이거 오늘 다 깰 수 있을까 이거? 깨야 하긴 깨야 하는데 죽겠네. 와 이렇게 메인스를 이렇게 길게 만드실 줄 몰랐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물어보자. 말 걸어보자. 자 너 뭔가 한다고? 오케이. 아이템을 유저에 넣고 유저에 들어가보자 했고요. 어따 이거 돌기 귀찮은데. 야 이거 가져가라. Let's go! 아 내가 해머는 또 왜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어보자 일단. 자 쉬리커 이런거 잡아주고 잡몹들 비켜라 좀 빨리 가자. 잡몹들은 좀 비키자. 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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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샤. 감소하. 자 보스룸 웬디고 비켜 비켜. 이건 웬 쓸모없는 동물이 앞에서 먹는 거라 갖고 있어 씨. 어? 아 비켜 바빠 지금. 아 이거 얻은 거야 지금? 이게 땡이야? 자 뭔가 나왔고요. 자 얼음기둥 조각을 얻어서 일행과 대화 대화해보겠습니다. 큰 홈 무언가 들어있었는데 최근에 빠진 것 같다. 어허 제대로 얼음 낚시한 날 얼마 제대로 된 것도 본 적이 있다. 화풀이 하는 것처럼 얼음 기둥을 박살내서 곳곳에 조각이 떨어져 있었거든. 그 사람 소행? 어 힐웬 광산 쪽이라. 자 힐웬 광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힐웬. Let's go to Hillwen. 어, Hill. 아니, Hillwen 광산이 이게 아닌가? 맞잖아, 이것도 깜짝이야, 씨. 응? 가자. 자, 말 걸어보기. 좀 더 확실히 찾아보면 좋겠다. 찢어져서 찾는 거다. 자 한번 근처에 있는 얼음 조각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스의 수상한 유물찾기라고 했는데요. 이거 진짜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어 뭐야? 서서히 의식이 멀어져 간다. 어떤 여자 남자 목소리 등이.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갑분 오니? 모르피? 여기 춥다. 여기 벗어나고 싶어. 탈레 이 근처가 맞지?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이 춥네요. 발레스 서비스를 구했으니 도라면 핫토디를 만들까요? 꿀을 적게 넣는 게 좋겠어. 독하게 마시고 웃자는 게 어떨까 싶어. 아하 주신의 유물이라 신의 힘이 들어있다면 말씀드릴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아쉽단 말이야. 역시 잠을 줄일까. 절대신 자 뭐야 갑자기 RP 퀘스트가 나오네요. 오 몇 살이야? 나이 몇 살이야? 나이가 0세라고? 오 지금 되게 능력치 되게 좋고요. 새 부금인 것 같은데 취향 저격. 어 혹시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F1 눌러서 이면을 보는 눈. 아 이게 이면을 보는 눈이구나 이게. 저기에 무언가 보여. 평소랑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야에 보인다. 이거 말하는 건가 지금? 이거 뭐야? 강화된 뮤턴트? 루엘링 건트랩? 이건 뭐야? 하! 별게 다 나오네. 자 오 스킬 랭크들 봐봐. 다 1랭크야? 와 쏴악 다 노래도 1랭크네. 노래 잘 부르나봐. 노래도 1랭크인데? 모르피아 코트 키트 풀릴 거고 안경 키트 풀릴 거고 실린더 키트 풀릴 거고. 이거 뭐야?
유물전사. 왜 이렇게 왜 칼이 크냐? 야 잡아봐 좀. 아 나 연금술 안 쓰는데 이거. 아 척현님이 또 넥슨에다 또 이렇게 또 의뢰하셨나 보네 이거. 아이고 이거 척현님이 이거 넥슨에다 의뢰하셨네 이거 보니까. 연금술 좀 나오게 해달라고. 강력하네 어깨. 이번엔 저기로 가보자 탈렉. 경계흔. 아 노래 좋아. 설마 춤. 아 춤춰진다. 저는 맨날 NPC RP 할 때마다 이런 거 한번 쳐봐요. 아 귀여워. 귀엽죠? 한호 예.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EMP 상당히 매력있는데? 설마 그럼 이것도? 변태. 변태. 아하하하! 음흉. 그렇죠, 이런 게 나오죠?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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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네. 가자. 히트! 빠스타! 자 찾아볼까요? 나이가 생각보다 더 많나봐 얘가. 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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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딱딱. 어 이펙트 예쁘다 이거. 딱딱 뚱딱딱. 허야 야 좀 싸워라. 너도 좀 싸워. 탈렉은 왜 안 싸우냐? 허잇! 허잇! 아야! 오케이 싸우네요. 올 좀 쓸만한데. 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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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히트버스터 탈렉. 괜찮단다. 느껴져. 슬슬 나올 때 된 것 같다. 수호자를 만날 서비스에 준비하자. 경계수를 만들어둬야겠어. 아 만들라고 저한테? 알겠어요 만들게요. 뚱딱딱 뚱딱딱. 약간 하울 같은 느낌인데? 수호자라. 뭘 만들어야지? 강화는 뮤턴트 정보야. 수호자. 빈손으로 만들고 빈손으로 한 다음에 뭐 경계석. 경계석. 오케이. 근처에 유물이 있다. 갑시다. 이쪽인 것 같네요. 힐렌 광상 앞쪽인데요.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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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엘프 마을도 모호랍니다. 안돼 제발 그런 말 하면 안돼요. 제발요. 어 뭐야 이게. 수호자 그의 힘인가요? 자 수호자 가까이 갈 수 없다. 당장 포기하고. 역시 뭐야 뭐야 으익. 뭐야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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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바투르와 대화. 자 대화하겠습니다. 바투르 지금 눈 뜨는 거지. 뭐야 아 얘 또 로젠 또 정신 잃었네 또 우리 밀레시안. 양귀에 눌린 채. 네 이러면서 양손을 바닥에 걸렸다. 오케이. 귀를 감을 때 따뜻하잖아. 자 볼까요. 어 다련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어서와요. 열병 증세 밀레시 다른 형태로.
수호자의 방해란 말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자 일단 여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메인하면 신규 특성 얻어요. 내가 신규 특성 얻는다고 합니다. 이거 버려. 어 여기 뭐가 있죠? 자 한번 여기서 또 고개를 끄덕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면을 볼 수 있는 힘이라 일단 기억난다. 우리가 모여들고 그 힘이 발휘될 수 있을 터 이제 느끼지 못했던 본질 저기 툭툭하면 기절한 튼튼하네. 발현자들 아래쪽에는 영향을 받기로 한다. 뭐지? 이 금발 유물이 있다. 슬림이아시 미러에 있는 듯한 느낌. 익숙한 신성녀 설마 털빛이? 오! 뭐죠? 실드 없었을 걸 갑자기? 아까까지 없던 물건이 손에 들려있다. 뭘까요? 유물을 찾아서 유물 이게 유물이구나. 뭐야? 발레스에서 발견된 유물? 되게 특이하네. 뭔가 보석처럼 있네. 역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깃들어질 때 있던 주신의 유물 총 4개가 존재한다고 한다. 푸른색 빛이 도는 구성. 오케이. 자 이면을 보는 눈. 오 예스. 자 이면을 보는 하나 얻었고요. 드디어 크루크. 발레스. 동찬이 형 어서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 자 김치현. 치현이 형 어서와. 제가 허리 좀 돌려줘. 야 제가 오늘 제 방송 너무 오래 한다. 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거 쉬었다 이게 니가 한번 쳤다가. 오늘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다 방송을. 아 오늘 방송 긴지 한 4시간 반 돼 가고 있는데 쉬엄쉬엄해. 아유 뭐예요 형 잘 지내죠? 이제 연말도 끝나가는데 연말이 이제 왔습니다. 연말이요. 그렇게 4시간 동안 양털 노가다. 누구랑 얘기해봐야 돼 이거. 크루크랑 대화. 아 나가면 안돼. 나온 게 마녀 걸어보자. 올라가봐. 자 고대 자이언트의 것은 아님을 확신한다. 자 밭으로 데려가라. 자 거절할 수도 있구나. 알겠다고 한다. 나 제 방에 거절해도 데려갈 것 같아. 그냥 알겠다 합시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네. 자 바투르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렛츠고. 이제 엘프 쪽인가요? 와 세상에 이제 엘프 쪽인가요 이제. 자 준비 따위 필요 없다. 진정한 전선 언제 만재의 준비가 되어 있다. 불안한데 못 믿는 눈치. 사막 따위 가본 적도 없지만 이제 필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Let's go to 필리아.